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외로움이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단순한 느낌 정도가 아닌 고통의 수준까지 이르는 지독한 마음의 통증을 앓죠. 지난 영상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에서 제가 외로움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원인을 알게 된다면 해결 방법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외로움의 원인 중에서 유독 한국인만 더 강하게 느끼는 세 가지 외로움이 있다고 해서 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우리의 생활 문화가 낳은 외로움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만이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그 세 가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외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원래 혼자였고 그래서 외롭다는 학설입니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이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니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태생적 외로움을 실존주의 철학의 근거에서 분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온 생애를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행복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자매, 친구,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 먹어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애정결핍으로 내면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 증상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듯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서로 나누고 살지 못하면 사는 게 까칠해지고 늘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정서적 외로움 때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입니다. 한마디로 한 집단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존중받고 있다는 소속감이 없거나 옅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사회적 외로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끈끈한 소속감도 없고 덩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외로움이겠습니다. 자, 그럼 외로움에 대한 심리학적 일반적 해석을 둘러봤으니까 지금부터는 2020년 6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 밝힌 한국인만이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외로움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외로움의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가 안 좋을 때 한국 사람은 우울감과 함께 외로움도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SNS에서 나보다 더 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가진 친구를 보면서 또는 자신이 올린 글이나 영상에 좋아요가 생각보다 적게 달리면 실망을 넘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두 번씩은 느낀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내 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지? 아니, 엄지척 좋아요를 왜 누르지 않지? 왜 나한테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따돌리나? 내게 무슨 나쁜 감정이라도 있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렁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발달이
역기능적으로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런 외로움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제 채널의 한 시청자분께서 어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부질없는 짓이지만 한국 사람은 절대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남의 눈이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남의 눈에 맞추어져 있다.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남 부끄러워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하면 남한테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남보다 더, 남만큼이라는 표현처럼 모든 기준이 남에게 맞추어져 있다. 남의 눈에 맞춰 살다 보니 아무리 가져도 행복을 모르며 산다. 자, 우리 마음을 콕 집은 공감 가는 글이죠. 우리들의 심리를 잘 짚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일어나거나 혹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외로움의 세 가지 원인 중에 두 번째,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보는 경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유독 외로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학적 분석에 따른 분류에서 사회적인 외로움과 맥이 통하는 것이겠습니다. 소속감을 일종의 사회적 보험으로 여기는데 집단에서 배제됐다고 느끼는 순간 극도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왕따는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서구에서의 왕따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은퇴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소속감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받을 수 있는 어딘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외로움의 세 가지 원인. 세 번째, 마지막. 다른 사람과 하나라고 느끼지 못할 때. 연구에 따르면 가장 독특한 한국인 특유의 외로움은 과밀착, 과보호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가장 친밀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하고 하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관계가 바로 한국인의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서양권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홀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는데 우리는 관심이 지나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휘두르고 억압하는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따라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요. 이런 모습은 성인이 되어서 친구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장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인은 정이 있는 민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정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어 묻지 못할 것들을 서슴없이 물어대고 또 간섭하고 참견하고 오지랖 넓은 조언을 빙자한 지적들을 해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관계의 허망함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외로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시시때때로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시작되는 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외로움을 쉽게 그리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짙은 외로움에 빠져 계시다면 그 시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친구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외로움 없이 오직 넘치는 사랑과 관심의 세례만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